만국동 추배달입니다. 네. 저희가 위에 크로마 있는데 지금 공사 중이잖아요. 그래서 여기 이제 랩 스튜디오로 왔습니다. 저희 밑에서 음성 촬영하는 데인데 여기서 라면 끓여 먹기가 좋은데요? 오늘 라면이에요? 라면인데 네. 요즘에는 그게 많이 깨진 것 같아. 근데 예전에 라면 하면 생각나는 건 사실 신라면이긴 했습니다. 어디 분식집에 가거나 그랬을 때도 신라면 쫙... 다 신라면이었어요. 그렇지. 어쨌든 신라면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존재감은 있단 말이에요. 그렇죠.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제 뭐 라면은 신라면이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. 많아요. 근데 사실 좀 실망스러운 건 그 사이에 표고 양도 빠지고 막 그러면서 아, 그랬나? 맛이 변했다는 분들도 많았어. 여튼 근데 그 이 신라면에 사실 변주들이 좀 있습니다. 건면도 있고요. 건면도 있고 블랙도 있고 그 다음에 볶음면도 나오고 그래서 근데 이번에 새로 나온 신제품은 더 레드입니다. 더 레드? 이 제목부터 나오겠지만 더 매운 버전이죠. 근데 이게 그 스코빌 이게 매운 거 그거잖아. 7,500이래요. 농심 제품 중에선 제일 높대. 어쨌든 분수가 나오겠네요 오늘. 나오죠. 네, 그렇습니다. 무조건 나오죠. 처음만 봐도 좀 나와요. 근데 여기 보면 표고버섯이랑 소고기 같은 걸 더 넣었대. 그러니까 좀 더 진한 맛을 내겠다. 그 신라면 블랙하고 뭐가 다른 거야? 블랙은 아예 다른 과립 스프가 들어가 있어. 근데 이거는 건더기 스프에 네. 소고기와 표고를 좀 더 넣고 매운맛을 더했다. 네. 블랙이랑 좀 괴가 다른 거죠. 그렇습니다. 여기다가 레드 끓이고 여기다가 오리지널 끓입시다. 좋습니다. 레드거든요, 여러분, 레드. 빨갛게 만들었죠. 신라면은 그 다 알고 있는 프레이크 그리고 요 스프 분말. 자, 좀 다른 게 있습니다. 여기는 전 분말 스프. 전첨 후첨 양념 분말. 아, 이게 좀 포괄적으로 돼 있네. 그리고 후레이크는 또 면과 함께 먼저 넣어주세요. 근데 이거 디자인은 무슨 심정 박동수촌 이거 먹으면 약간 좀 하걱거린다 약간 그런 느낌 내려 그런 거 아닌가?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 네. 있습니다. 자, 면과 함께 먼저 넣는 더 레드의 전천 분말 프레이크 요거 넣겠습니다. 오, 이거 보자. 매운 게 올라온다. 훨씬 많긴 해. 꿍쭉꿍쭉해. 약간 그런 거 같지? 고기가. 이렇게 넣을게요. 좀 커진 거. 좀 커졌네. 좀 커진 거 같아. 자, 넣고 타이머 돌립니다. 이 좀 오긴 오네. 이거 때문인가? 근데 이거 라면 끓이면서 이렇게 재채기를 신라면에서 해본 적 없는 것 같은데? 이게 좀 센가? 오우! 후첨, 더 레드. 야, 지금도 매콤한데 막 빨간색은 아니야. 살짝 찍어 먹을까요? 어때? 약간 청양고추 느낌이 좀 나는데? 신라면. 야, 근데 이것도 매콤하긴 하구나. 매운 신이잖아. 네, 그러니까. 미안합니다. 그 매움의 강도에 따라서 땀이 더 많이 나고 그게 정해져요. 그래? 이게 내가 먹는 건 문제 없어. 그냥 다만 비주얼이 이럴 뿐이야. 나 매운 거 잘 먹어요. 이러니까 안 먹으려고 그러지. 좀 추잡스러워 보이잖아. 그럼 네가 봤을 때 심리적으로 지금 이게 좀 맵다고 생각을 하는구나. 그치? 그럼 더 많이 나와. 내가 이 비주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웃기긴 한데 엄청나게 맵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. 뭐 불닭볶음면 이런 건 아닌데 맵긴 해요. 맵긴 해요. 네, 맵긴 해요. 근데 우리가 요즘에 워낙 매운 라면들이 많이 나와서 와, 막 이런 느낌까지는 아닌 것 같아. 그 매콤함이 주는 어떤 스트레스가 풀리는 그런 매콤한 맛은 좀 있거든요. 있어요. 나는 근데 이거 쓴맛이 나냐? 원래 많이 매우면 씁쓸하잖아. 아, 그래? 그래. 나 그 예전에 그 있잖아, 원칩 챌린지 존나 썼어. 혹시 휴지를 혀에 대는 건 괜찮은가요? 아, 괜찮습니다. 그거는 괜찮습니다.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? 이게 그 불... 조금만 쉬었다 그래. 어디 뭐 UFC 케이지에서 한 2라운드 뛰다오셨어요 지금? 네? 아, 내가 이래서 매운 걸 먹고 싶어도 밖에서 먹을 수가 없어. 너무 추잡스러워 보이잖아. 나 예전에 얘기했잖아. 짬뽕 먹는데 옆에 있는 트럭 할머니가 구급차 불러준다고 그랬어. 와, 나 이게 땀이 여기 다 떨어져가지고 이게 보여? 맵찔의 기준을 봤을 때 나 오늘 매운 거 먹겠어. 매운 라면 먹겠어. 네.
근데 그동안은 나의 선을 넘었어. 어. 근데 이거는 그 선에 간당간당 있어. 네?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그 몇 개 정도? 어. 정도가. 매운 걸 못 먹는데, 야, 씨. 매운 거 한번 하고 먹어보자. 라고 했을 때 딴 건 과해. 한 젓가락 먹고 두 젓가락 도저히 못 먹겠어. 아무리 마음 먹고 해도. 예. 근데 이거는 마음 먹고 먹으면? 먹을 수 있다. 먹을 수 있다. 그 선이 완전히 간당간당하게 있다.